높고 높은 저 하늘 어딘가 떠 있는 아주 동그란 모양 별 하나. 더키더키 얼리 올리는 내 친구 덩글덩글 모양 나라채로 뜨기들 안녕 반가워 안녕 자야 덩글덩글 모양 나라채로 뜨기들 더키더키 얼리 올리는 내 친구 덩글덩글 모양 나라채로 뜨기들 안녕 반가워 안녕 자야 덩글덩글 모양 나라채롱둥이들 덩글덩글 모양 나라채롱둥이 채롱둥이들 야호! 우주경찰 올리는 무엇이든 다 아는 아빠 로봇을 찾아서 우주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덤디듬 누덤둠둠 오! 찾았다! 아빠 로봇! 우주경찰 올리가 마그로트는 좀 가봐도 되죠? 그건 안 돼, 올리. 넌 어려서 아빠 장비 만지면 안 돼. 그렇게 어리진 않잖아요. 그래도 마그노트론 만지다 큰 말썽이나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같이 만져보는 게 어떨까? 아빠 청소 다 하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어리지도 않고 훌쩍 다 크지도 않은 우주경찰 올리는 차고랜드로 가서 아빠 로봇을 기다리기로 했다. 아빠 로봇의 신발 마그로토랜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와! 메이데이! 메이데이! 구조팀 현장으로 출동하라! 기분이 너무 이상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몸이 줄었잖아. 엄마! 도와줘요! 엄마는 로봇 슈퍼마켓에 간다. 금방 나갔다 올게. 엄마! 조이! 여기에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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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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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와, 조이. 빨리 가야지. 오빠가 작다. 그래, 오빠는 엄마보다 작고 조이는 오빠보다 작잖아. 조이 크다. 어디 조그맣다. 조그맣다. 여기 엄마. 잠깐, 잠깐. 기다려. 그럼 이제 혼자 남은 거네. 맞아! 아까 우주비행선이 마그로트론에 부딪혔지! 그래서 몸이 줄어들었었나 봐! 그래, 난 너무 어려서 아빠 말을 들었어야 했어. 아빠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야! 우주비행선! 딱 맞네! 우주경찰 올리는 다시 거친 우주를 향해 날아오른다. 아빠 로봇 불러오기 작전을 실시한다. 12시 방향에 외계 괴물 나타났다. 미안 미안. 아까 사고였어.
우주 탱성이잖아. 관저탑, 여기는 우주경찰. 제 충전을 위해 잠시 멈추겠다. 이거 완전 대박이다. 배고팠는데 마침 잘 됐다. 배를 가득 채우고 난 다음 우주경찰 올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봤다. 오, 이런 비행선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내 비행선이 납치됐다! 야, 스팟! 응? 스팟! 여기 위에 있어! 아빠를 찾아야 돼, 스팟! 그래야 다시 커질 수 있어! 어서 가자! 지금 청소 중이잖니. 밖에 나가서 울리랑 놀든지 해. 아우. 아빠 여기요. 아빠. 아빠. 아빠 관심을 끌어야 하거든. 도와줄래? 왜 이렇게 집안 물건들이 정리가 안 돼 있지? 장난감들은 제자리로 들어가거라. 이리야. 야, 너도 마찬가지야. 저요, 아빠. 오울리. 아빠 아들. 너무 어린 아빠 아들이요. 응? 아빠 자꾸 놀래킬 거냐? 올리?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비행선이 마그노톤에 부딪히는 순간 줄어들었어요. 걱정 마라. 마그노톤이랑 너랑 순식간에 고쳐줄 테니까 말 끝나기가 무섭게 뚝딱. 고마워요, 아빠. 이 크기 조절 장치를 다시 끼워 넣기만 하면 원래 크기로 되돌릴 수 있을 거다. 안에 끼워 넣기가 힘들겠는데 너무 작아서. 저 할 수 있어요. 작으니까 이럴 때 좋구나. 이제 꼬맹이 올리로 다시 키워주마. 듣던 중 반가운 말씀. 예, 너랑 비슷한 크기의 상대를 고르는 게 좋을 거야. 꼬맹이가 아주 큰 몸을 했구나.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이렇게 커졌는데 뭐가 꼬맹이예요? 마그노트론의 너트 하나가 풀린 것 같은데 확대 축소 밸브 너트를 조이면 간단히 해결될 거다. 너트를 꽉 조여요. 확대 축소 밸브 너트 하나 조이기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단단해졌지? 단단해졌지? 일을 열심히 했으니 레모네이드 한 잔 따라 마셔도 되겠지? 마셔도 되겠죠? 아무렴. 아유, 저러다 자리 잡겠지. 오, 왜 저래? 어떡해요, 아빠? 이거 정말 황당하군. 무슨 일 있어요? 우리는 오키도키. 오키도키. 엄마가 이걸 알면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아빠 말이 딱 맞아요. 안 돼! 스팟, 안 돼! 이리 와, 스팟!
그거 장난감 아니야. 부서질라. 미끼를 구해야지. 여기야 스팟. 가서 잡아. 우리 개가 원래 아주 순하거든요. 미안해요. 이쪽 어떻게 하죠, 아빠? 어떻게든 스팟을 마그노트론 옆으로 오게 해서 바꿔놔야지. 조종장치를 너무 빡빡하게 조인 게 잘못된 것 같구나. 아, 아빠. 아까 내가 막대기 던졌죠? 그런데... 안 돼! 다음엔 또 저 녀석이 뭘 가지고 올지 걱정되네. 빨리 마그로트론 옆으로 오게 하겠어요. 여기 봐, 스팟! 스팟, 여기야! 어떻게 잡을지 알겠어요. 스팟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죠. 아하! 여보세요? 빌리로그나? 스팟이 자동차를 쫓는다고? 오키도키, 고맙다. 이리 와! 올리, 스팟 좀 데려와. 자동차를 쫓아다닌대. 네, 문제 없어요. 여기야, 스팟! 이거 봐! 너무 작아서 스팟이 못 볼 거야. 그럼 크게 만들어야죠. 거대한 강아지 비스켓 두 개 만들기, 바로 들어간다. 내가 크기 조절 장치를 풀었던가, 아니면 조종기를 더 꽉 조였던가. 확대 축소 노트인지 뭔지를 조였어요. 그래, 그게 정답이다. 물러서라. 이 정도면 아마 스팟이 꼼짝없이 걸려들 거예요. 스팟! 온다 온다. 아니 이럴 수가. 남은 비스켓을 먹지 않았어. 대신 마그로 드론을 삼켰어요. 어서 배터 스파 배터 내라고. 딸꾹질을 하니까 몸집이 더 커졌어요. 딸꾹질 한 번 더 하니까 이번엔 아까 크기로 돌아왔네. 마그노트론을 꼭 돌려받아야 되는데. 알아요. 스팟이 어디 못 가게 하세요. 스팟이 비행기를 쫓고 있단 말이니? 그거 말도 안 된다, 빌리. 오키도키! 앉아! 아니, 안 돼, 안 돼! 앉지 마! 일어서! 이상하다. 계량용기를 내가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엄청 크다! 스팟 크다! 아니, 그렇지 않아. 스팟 정도면 보통 강아지 크기거든. 그대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부디 좋은 작전이길 바란다, 올리. 걱정 마세요, 아빠. 드디어 우주소년 올리가 출동했으니까요. 스팟이 재채기하면 이 마그로 드론이 나올 거예요. 아자자, 올리. 꽉 잡아! 보자. 확대 축소 밸브 너트를 꽉 조였을 때 스팟이 갑자기 커졌다는 거니까. 확대 축소 어쩌고 저쩌고 그걸 풀면 되겠네요. 그럼 될 것 같다, 올리. 성공이다. 이제 살았네. 스팟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니까 기분이 어때? 이제 좀 살 것 같지 않냐? 그래, 빌리.
아줌마 지금 뒤뜰에 나왔는데 스팟은 그대로야. 하나도 안 커졌어. 확실하다니까 그러네. 그래 그래 끝낸다. 둘이 무슨 일 꾸민 거죠? 아무 일도 안 꾸몄어요. 근데 왜요? 이거 봐요. 저건 또 뭐야? 우리가 스팟을 위해 만든 간식이지. 오키도키 얼리, 우리 같이 마그노트론을 자세히 살펴보자. 오키도키. 그런데 아까 그 장비 어디다 뒀더라? 아오. 괜찮아요 아빠? 아빠 스프링 장치가 오래돼서 녹이 쓸었나 보다. 아빠 몸이 어린 너 같지 않거든. 구멍이 너무 났지? 올리, 네가 대신할래? 네. 몸이 콩알만큼 줄었어. 엄마를 부르는 게 좋겠어요. 내가 해볼게. 아우와. 부르는 게 좋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올리, 아빠 어릴 때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좋아했거든. 저거면 정원 쪽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거 타본 지 너무 오래돼서 어쩔지 모르겠다. 가세요. 걱정 마세요 아빠. 기억날 거예요. 와, 올리. 조금만 더 버텨요. 왼쪽으로 돌려. 해냈어요. 간이 철렁했네. 이하. 우리 와. 예, 우리가 해냈어요, 아빠. 조심해. 정말 대단했어요. 꼭 노래 부르러 온 것 같잖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저희까지 가려면 우리가 이런 맙소사. 조이 킹콩이다. 조이, 우리 여기 있다. 와. 아빠 올라오세요. 기다려줘. 이거 재밌다. 동그리 놀이공원에 놀러 온 기분이다. 우와, 짱 재밌어요. 아빠 괜찮아요? 그래. 조이, 여기 좀 봐. 얼리? 조이. 안녕 오빠. 조이. 우리 조이 쿠키 하나 먹을래? 오키도키. 고마워요. 가자 아빠. 안녕 오빠. 안녕. 조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낮잠 잘 시간이다. 오키도키. 쿠키 먹고 다음엔 이를 닦고. 조이 착하지? 아빠랑 오빠는 이제 내려놓고 엄마 좀 불러오렴. 조이! 물 내리는 시간이야? 안돼!
지금 낮잠 잘 시간이야. 생각나지? 아! 낮잠 시간. 오빠 안녕. 좋은 말 잘 들어. 자장자장해. 하, 진짜 인형인 줄 아나 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아들, 변기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으려면. 조이. 파파 파파 파파. 짜짜짜짜짜. 이제 됐다. 낮잠 시간이다. 같이 정리하자. 아키다키. 조이, 조이 여기 좀 봐. 여기 여기 여기. 엄마한테 말해줘. 오빠, 조이. 오빠 안녕. 다 자야 된다. 아하. 자장자장 오빠 아빠. 이제 어쩌죠? 이런 경우 애들은 어떻게 할까? 크레용. 어서 가자. 살려달라고 써. 안돼 오빠. 안돼 아빠. 벽에 낙서하면 안돼. 조이 잠깐만. 아, 그래 보통 때라면 우리 조이 말이 맞아. 근데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거든. 이러지 마! 조이 하지 마! 내려놓으라고! 이리 와라 조이. 어머 어떡해. 조이 벽에 낙서하면 못 쓰는 거야. 조이 안 그렸다. 아빠가 벽에 그렸다. 소꿉놀이 할 때는 가짜로 말해도 되지만 잘못했을 때는 그러는 거 아니야. 조이 안 그렸다. 아빠가 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이었구나. 반가 반가. 마그노트론이 좀 사고를 쳤거든. 둘 다 이상한 기계나 가지고 놀더니 결국 큰 코 다쳤네요. 가요.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 낡은 조정 장치만 비틀어주면 간단히. 어머나? 이게 뭐야? 한 번만 더 비틀어 볼까? 이제 좀 그럴 듯해졌네요. 아, 작았다 커지니까 꼭 거인이 된 기분이네. 낡은 스프링 장치도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 어쩌면 좋으니. 즉 마음이 젊어야 몸도 젊다 그거지.